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오늘 아주 맛있고 시원하고 간단한 음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만들 음료는 홍차랑 에이드를 접목시킨 티에이드입니다. 복숭아 홍차 에이드를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복숭아가 또 지금 제철이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드는 방법 진짜 간단하죠? 간단한데 비해 되게 예쁘고 감성적인 음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티에이드는 일반 개인 카페나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도 시그니처 메뉴로 많이들 세팅하고 있는 음료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베이스가 아래 가라앉아 있어서 잘 저어서 먹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복숭아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버블 빨대 있잖아요. 그런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임을 넣어서 그런지 상큼함도 있고, 이 복숭아 베이스는 복숭아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숭아를 넣은 것처럼 뭔가 신선한 에이드 맛? 복숭아 베이스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과육이 들어가지 않는 액체로 된 베이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핸드메이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복숭아 베이스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시원해요. 완전 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신 것처럼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복숭아 아이들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시원하게 에이드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료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